언제 어떻게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. 70년, 60년 후반인가 70년 초인가 그때예요. 예. 우리나라의 이두용 감독이 있죠. 그분이 오디션을 통해 저를 뽑았어요. 예. 거기에 이제 처음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네. 찍게 됐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가 연속해서 찍게 됐죠.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이 됐다라고 하시면,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그 전에도 오디션을 좀 준비하시고 계속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한 꿈을 계속 꾸셨나 봐요. 아닙니다. 그때는 이제 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배우 뽑는 거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냥 그거 나왔기라고 응시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오라고 통보가 와서 그때 이제 합동영화사에서 했어요. 근데 이제 갔더니 굉장히 많이 왔던데 전부 다 이제 차에 싣고 그 노량진 오는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. 그 내가 7번째인가 그러는데 내 차가 돼서 뭐 평소에 있는 대로 그냥 턱턱턱턱 했더니 감독님하고 제작자는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더니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러고 나만 됐어요. 감독님이 엄청 흡족해 하셨겠어요, 촬영하면서. 그렇죠. 훨씬 빠르고 강하고 그쵸.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.